지난 시간에 더블 레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더블 쿠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 앱 실행하시고요. 4구 중에서 원투 쿠션, 그리고 쓰리 쿠션, 중대 3구 기본 기술 20개 중에서 11번 더블 쿠션입니다. 자, 내공이 흰공입니다.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마땅히 더블 쿠션 외에는 칠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블 쿠션을 쳐야 되는 상황에서 회전과 두께의 조합은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힌트를 보겠습니다. 더블 쿠션을 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지금 내공과 노란 공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네칸 기울기 정도의 위치 관계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12시 방향 투팁의 중상단 당점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치면 이것을 기준으로 약한칸 정도 내려갑니다. 대대에서는 한 칸인데 중대에서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한 칸이 채못 되는 0.8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투팁,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됐는데요. 여기 힌트에 보면 1번 더블 쿠션은 무회전으로 두께 2분의 1을 쳤을 때 단쿠션 쪽으로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기준으로 치면 좋아요. 2번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쳐야 안정적이고 쓸모가 있어요. 빠른 속도로 치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회전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실수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느리고 곧게 내미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3번 12시 투팁의 당점에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쳤을 때 단쿠션 쪽으로 한 칸, 0.8칸 정도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더블 쿠션을 세게 치지 않고 이렇게 적절한 힘으로 치면 상대방 공이 저쪽 코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배치가 썩 좋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대회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옆돌리기, 그리고 노란 공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뒤돌리기. 이렇게 연속 득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게 치지 않고 부드럽게 쳐서 안정적으로 득점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내공이 이렇게 네칸 기울기에 있었는데 A의 위치로 오면 세칸 기울기 정도 되겠죠? 이랬을 때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회전으로 오른쪽을 얇게 쳐서 득점하는 방법과 왼쪽 회전을 조금 사용하고 노란 공을 오른쪽 2분의 1을 맞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다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전을 사용해서 2분의 1 두께를 맞히는 것보다는 회전 없이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전을 사용하면 2분의 1 두께라 하더라도 일목적구인 노란 공의 오른쪽 절반 두께를 정확하게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회전이라는 것은 스쿼트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조금 더 정직하게 가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무회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회전을 섞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회전 없이 치는 것이 좀더 실수할 확률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는 절반 두께였으니까 이번에는 한 8분의 3 정도? 무회전 8분의 3. 아닙니다. 지금 중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얇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무회전 4분의 1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회전 없이 얇게 쳐보겠습니다.
자, 득점이 되었고 다음 배치도 만들어졌죠. 이런 더블 쿠션에서 득점에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세게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내공이 A의 위치에 있을 때는 왼쪽 회전을 사용해서 2분의 1을 맞히는 방법과 무회전 두께 8분의 3 맞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회전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한 힘으로 쳐서 공수를 겸한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게 치지 않고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부드럽게 쳐서 득점이 되면 연속 득점, 득점이 안 되면 수비가 되도록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2분의 1 두께 맞추는 연습으로 한번 다음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득점이 됐고 뒤돌리기는 안 되고 앞돌리기를 치면 되는데 멀리 있는 공에 앞돌리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공에 앞돌리기가 좋겠죠.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보면 요 정도 여기까지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8분의 3 정도의 두께로 치면 될것 같은데 연속 득점이 됐죠? 뒤돌리기를 얇게 치는 방법과 앞돌리기를 짧게 치는 방법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를 얇게 칠수 있느냐? 중대기 때문에 좀 짧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앞돌리기를 치어 보겠습니다. 앞돌리기를 칠 때는 있는 회전을 다 주고 치면 로드리게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렇게 보냈을 때 반칸이니까 반칸에 두 배, 한칸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서 출발했고 한칸 정도 내려오니까 이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전을 다 주고 코너 가까이까지 끌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리 있는 공 앞돌리기를 치는 것보다는 가까운 공 옆돌리기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짧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건 짧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봐야 그래야 실수를 덜 합니다. 이것도 뭐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1, 2, 3, 4, 5, 6, 7? 7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기울기까지 감안해서 7 정도의 조합으로 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옆회전 3팁에 두께 2분의 1 치면 되겠습니다. 아, 코너 각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일단 평범하게 7로 쳐보겠습니다. 옆회전 3팁 두께 2분의 1. 이런 공은 노란 공 비껴치기를 쳐야 되는데 판단하는 것은 이쪽에 와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목표 지점은 여기. 그러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회전은 1.5팁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배치는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옆돌리기를 칠수 있고 이쪽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는데 뭐가 좋을까요? 뒤돌리기를 치려면 얇게 쳐야 되고 옆돌리기 볼 시스템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빨간 공은 4의 위치에 있다 생각할 수 있고
5, 6, 7. 7에 있고, 내 공과 빨간 공은 살짝 기울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겠습니다. 그럼 6이죠. 6의 배치는 잘 맞아지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회전과 두께의 조합을 6으로 투팁 2분의 1을 쳐서 여기 맞고 여기 맞는다 라고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2시 방향 투팁 두께 2분의 1. 이렇게 해서 더블 쿠션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중대 3구 3쿠션 기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횡단샷 정도 알려드리면 3쿠션의 대표적인 기술은 다 알려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마치겠습니다.